네, 자, 문제처럼 올려주고 헤더 떨어뜨립니다. 발에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밀어넣는데요. 뒤로 흘러나오는 볼. 권경원. 자, 왼발로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딩! 골! 우상! 선제골! 전반 9분으로 가는 상황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후사입니다. 1대0 전북. 권경원의 왼쪽에서 얼리크로스를 이어받아서 수비 두 명 사이에서 호사가 높이 싸면서 이겨내면서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속 경기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호사 선수입니다. 시즌 4호 골. 아주 기분 좋게 기선을 제압하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호사입니다. 권경원의 도움. 권경원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크로스가 호사를 겨냥을 했고 호사가 수비 두 명 사이에서 뛰어들어가면서 유상훈이 꼼짝할 수 없는 네. 그런 위치에 헤딩이 도달이 되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네요. 시즌 4호 골. 자, 그리고 두 선수 사이에서 완벽하게 그 떨어지는 지점을 잡아냈고 깔끔하게 헤더로 이어가고 있는 호사 선수입니다. 호사 선수가 정현철 선수가 넘어오고 호사 선수가 헤딩 슈팅하고 그 뒤에 이제 김주성 선수가 좀 뒤늦게 호사 선수와의 경합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 속에서 일단 머리 쪽에 부상을 입고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습니다. 일단 호사의 득점 그리고 수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어서 아직까지 골문 앞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좀 출혈이 있나요? 뒤늦게 지금 김주성 선수도 뒤늦게 네. 크로스에 대한 대응을 하려다가 한 타임 늦은 상태에서 일단 호사 선수가 먼저 헤딩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네. 선수가 들어오면서 호사 선수와의 머리 충돌로 인해서 일단 출혈이 나고 있습니다. 자, 호사가 득점력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요. 김주성 선수가 이제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경기는 계속 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머리 쪽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권경원이 날카로운 크로스를 좀 칭찬해 주시고 호사 선수도 수비 두 명 사이 있는데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서 득점까지 네. 마무리 지었고 서울 입장에서는 실점하게 되면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장면이 안 이루어졌을 때 실점이 일어나긴 하는데 네. 첫 번째 권경원의 크로스를 너무 자유롭게 허용을 했고 결국 문전 앞에서 득점 올리는 건 선수가 득점을 올리게 되는데 이 지금 호사 선수를 좀 자유롭게 놔뒀던 네. 또 실점과 연결이 됐습니다. 함께 셀레브레이션하는 모습도 상당히 어떤 그 원팀으로 이제 잘 녹아든 호사 선수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팬들로서는 이 득점하고 득점 이후에 셀레브레이션도 또 어떤 모습을 선수들이 좀 보여줄지 많은 기대를 네. 하는데 전북이 좀 약속된 장면에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동료들끼리 좀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